예전엔 이 힘을 무작정 쏟아낼 줄만 알았죠. 하지만 컨트롤이 가능해진 지금은 팀원을 지키는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장비 같은 건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한 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까짓 게 뭐 되수겠습니까? 학문에 정진하는 삶은 제 꿈이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건 조금 애석하지만요. 그래도 당신에 대해 깊이 탐구할 기회를 얻은 것만큼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회사 간의 전략적 제휴랑은 별개로 사장님에 대해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사장님이 저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만큼이나요. 전에 말씀하셨던 유미나란 분 휴게실에서 라면 드시고 계시는 걸 봤어요. 다음에는 지아랑 사장님이랑 셋이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둘게요. 엠버 소장은 제가 이 전투용 프레임을 올바른 곳에 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의 제 1 자산은 신용. 저는 제 신용을 훼손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평시에 당신의 언동에 대응하기 위한 리소스 비중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를 섬세한 휴먼 여성처럼 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적의 힘이라도 쓸모가 있다면 역으로 활용한다. 영리하면서도 가차없는 결정이야. 자기를 적으로 돌릴 자들이 안타까워지는걸? 예전에 나는 허세에 찌든 겁쟁이에 불과했어. 하지만 적어도 후회라는 걸 할 줄 알았다는 건 부럽네. 레일리가 새로운 주문을 가르쳐줬어. 사장님도 볼래? 이 바보 녀석! 건물째로 날려버릴 셈이냐! 사장이라도 믿음 지켜서 다행이군. 이번 계약자는 참... 레일리도 그렇다니까 나 앞으로 쭉 사장님이랑 다녀야겠다. 그치? 세일이라는 멋진 이유는 있지만 계획을 성공한 뒤 어떻게 할지는 너와 생각이 달랐지. 왕이라 새로운 세비인 내 자리는 없을 텐데. 걱정 마라. 한 번 잡은 수를 먼저 뿌리칠 만큼 비겁했던 적은 없으니까. 무릇 훌륭한 스승을 곁에 두면 쉬이 길을 잃지 않는 법. 당주님과 사부님, 그리고 죽음까지 제 곁에 있다는 건 보잘것없는 제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행운입니다. 역신배기에 힘을 쓸수록 본래 주인이 가진 성격을 담게 된다더군요. 이전보다 확실히 마음이 차분해진 데다가 외람되지만 주군과 함께 술잔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번뇌를 다스리면 행운이 찾아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다고 믿는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 걸음일 뿐이죠. 사장님께선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네요. 다들 저한테 거는 기대가 커서 그런지 어깨가 무겁네요. 이렇게 어깨가 뻐근할 땐 병가를 내야겠지만 사장님을 봐서라도 좀 더 힘내봐야죠. 생사는 두려워할 게 뭔데. 살아있는 채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일 뿐.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그런 걱정도 필요 없지. 내가 보기보다 나이는 많지만 단 것을 싫어하진 않아. 하지만 역시 사탕보단 견과류에 손이 먼저 가는 건 불가항력이더군. 전 언제나 사장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 그야 사장님을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부사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 오늘따라 연주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코드 잡는 손부터 다시 지도해 주실래요? 기억하시죠? 사장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로 한 거.
그 사원 주시윤군이라고 했던가요? 꽤나 매력적인 인재네요. 먼저 점 찍어두신 것 같으니 제가 참아야겠지만요. 목적만 있다면 모든 행동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양보도, 인정도, 타협도. 결국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일 뿐이죠. 실패만 하지 않는다면요.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그땐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내가 살 테니까. 누구나 가끔은 쉴 곳이 필요해. 어쩌면 내겐 이곳이 그런 장소였을지도 모르지. 제 노래를 스피커가 아닌 귀로 직접 듣고 싶다니. 그런 이빨은 소리를 본인 앞에서 잘도 하시는군요. 이번만 봐드리는 겁니다. 제 노래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제 손을 잡고 무대로 올라오시죠. 듣는 것도 좋지만 같이 부르는 편이 더 즐거우실 테니까요. 맛있다고 너무 먹어댔나? 옆구리 살이 좀 찐 것 같기도. 계속 듣고 있었어? 아, 농담이야, 농담. 적들은 항상 내가 요요를 꺼내면 웃음을 터뜨리더라고. 자기 총이 두 동강 나는 걸 봤을 땐 이미 늦었지만 말이야. 착한 역할, 나쁜 역할 같은 건 상관없어. 재미있는 일거리라면 뭐가 됐든 환영이야. 자, 이해했지? 가끔은 모든 걸 내던져버리고 사라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군. 그런 나라도 손을 잡아줄 건가? 농담이 지나쳤군. 그러기엔 너무 늦었는데. 30분이 무료함에 너무 심취한 모양이야. 방에 상을 차려뒀다. 일이 끝나고 허기를 채우는 정도는 될 거야. 응? 착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군. 이건 사소한 성의 표시니까. 아빠의 손은 참 부드러운 것 같아. 김하나 부장님 불살만큼은 아니지만 말이야. 아, 궁금하면 아빠도 한번 만져보러 갈래? 곤란해? 왜? 마법이 소원을 이뤄주는 것처럼 나도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 어쩌면 나도 요정인 게 아닐까? 요정을 만든 우리 아빠 굉장해! 잘못된 선택을 내릴까봐 걱정이 되나? 두려워 말게. 자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내가 곁에서 증명해 줄 테니. 내가 젊은 시절 시가를 물고 다녔단 소문이 있다고? 글쎄, 그 시절에 육포를 자주 챙겨 다니곤 했지. 자네에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군. 불협화음만 내던 관계에서 이렇게까지 진전이 생기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제 머리 위에 계시는군요. 응? 길거리 공연은 제 성향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수준 높은 관현악단의 연주를 감상하는 것은 분명 뜻깊은 경험이 되겠죠. 에스코트 해주시겠다면 기꺼이 동행하겠습니다. 카운트 원스의 분석이 끝나면 난 그 힘을 이용해 보다 완벽한 지가 공식을 정립할 수 있다. 아주 기대됩니다. 인간의 시뮬레이팅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헛된 희망과 잘못된 신념은 정확한 계산을 방해할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지. 참 한심함. 왜 이런 기운도 안 좋은 터에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군. 이것도 계획의 일환인가? 손버릇은 고칠 생각이 없나 보군. 마음대로 해. 당신은 어차피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 안 할 테니까. 飲み物ならいくらでも 飲んでもいいよ. もちろん あげられるのはノンアルコールだけだけどね.
先に言っとくけど、この姿はまだ誰にも見せたことないからね。だから他の人には黙ってて。